저는 지금 논산시 강소농 우리 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임 장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황태 명가라는 식당인데 우리 팀원들이 다 미리 와서 드시고 계시네요. 자, 드시고 계신데 죄송하지만 그 조남하고 어디서 오셨고 뭐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이름은 박헌석이고요. 예. 여기 양촌에서 왔습니다. 양촌에서 뭐 하고 계시죠? 아, 육류장 하고 있습니다. 육류장? 육류장 어떤 육류장? 아, 대준산 육류장. 아니 근데 거기에 뭐를 키우냐고. 아, 배추도 키우고 고추, 상추 여러 가지 키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올해 육류해서 좀 돈 좀 됐습니까? 많이 못 벌었습니다. 아, 왜?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못 벌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사업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앞에 계신 분, 예. 어떻게 되시죠? 안녕하세요. 예. 저는 최낙렬이고요. 상월변에서 장류 공장을 합니다. 장류? 네. 어떤 종류? 장 냉장, 간장, 청육장 네. 다 합니다. 아, 그 사업은 잘 되십니까? 예, 정부 덕분에 뭐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또 사업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또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용현입니다. 예, 예, 예. 지금 하시는 일은? 아, 가평농원을 운영하고 있고. 가평농원? 예. 거기서 뭐를 하죠? 천년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천년초란 뭔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예로부터, 예. 많은 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해서, 예. 천년초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천년. 그거 먹으면 천년 살아서 천년초인가요? 그렇다고들 하시네요. 아니면 그게 천년 동안 살아서 천년초인가요? 사람이 오래 무병장수할 수 있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만년초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하고 차이점은? 있고요. 아, 백년초. 네. 만년초는 없고. 네. 제가 무식합니다. 네. 그 백년초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백년초는 제주도하고 육지의 남해 섬에서만 자라나는 거예요. 아. 영하 5도까지만 살 수 있어요. 아. 영하 20도에서도 춥지 않고 살 수 있는 식물입니다. 아, 천년초를 먹으면 특히 뭐 여러 가지 좋겠지만 어떤 그 부분에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천년초는 부위가 좀 다른데 효과가. 네. 열매는 심혈관 질환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심혈관 질환. 예, 예. 그리고 이제 줄기는 간. 간. 간에 이제 영양을 엄청 많이 주고요. 아, 그 동의보감에 나오는 겁니까?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뿌리는 예. 심장에 영양을 줍니다. 아. 이제 풍파세.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열매 맺기 전에 꽃이 피는데요. 그 예, 꽃은 예. 위장 질환하고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 아, 그러죠. 가임기 여성이 아주 특별한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천년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언제 한번 좀 그 먹어봐야겠네요. 아, 예. 네, 한번 농장도 한번 찾아가 보고 예. 구경 좀 한번 해야겠습니다. 예. 앞으로 사업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아리따운 아가씨.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아, 성동에서 딸기 농장하고 있습니다. 고운연안의 딸기 농장입니다. 아, 딸기 농장 이름이 뭐죠? 고운연안의 딸기 고운연안의 아, 올해 딸기 농사에서 좀 재미 좀 보셨습니까? 아니요, 반쪽 나서 재미는 못 봤어요. 왜 반쪽 났죠? 아, 애기 아빠가 조금 아파서 다리가 좀 소홀해져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힘들었습니다. 아, 이제 건강해지셨어? 아니요, 아직도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아, 딸기 먹으면 튼튼해지는데. 네, 모종은 돈 벌려고 열심히 여기 계신 분은? 예, 본인 소개를. 맡고 있는 토끼와 떡먹자의 김지연입니다. 저는 가야국에서 왔고요. 자, 이제 그다음 뭐 질문하실 거예요? 여기 오늘 저 논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소농 그 피교육자들이지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오늘 어쩌다 팀, 응? 네. 네. 어쩌다 팀의 총무님 맡고 계신데 네, 지금 하시고 계신 분, 하시고 계신 일
저는 떡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떡집. 네네네. 떡집 이름이 어떻게 되죠? 토끼야 떡먹자요. 토끼야 떡먹자. 토끼도 떡 먹습니까? 아우, 그럼요. 저희 집 그 토끼 같은 삼남매가 떡을 너무 잘 먹어서 떡집을 하고 있어요. 아, 사업은 잘 되시고? 사업은 뭐 코로나 여파로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네, 네.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 하고서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 전망은 뭐 대기업들이 예, 빵집도 대기업이 그리고 떡집도 냉동떡으로 그 인터넷 홈쇼핑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틈새시장. 예, 틈새시장. 매니아층이 조금씩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어쩌다 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그 강선웅 교육을 같이 받고 있는 그 18분 중에서 오늘 8분이 함께하는 어쩌다 팀이 오늘 모였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한번 어쩌다 짱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어쩌다 짱! 예, 고맙습니다. 이게 사진이 좀 흔들렸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황태 명가에서 예, 이 메티오닌 함량이 높아서 간 기능에도 좋다는 예, 황태를 먹으면서 오늘 그 강선웅 우리가 어떻게 예, 앞으로 이 뭐랄까 팀워크를 이루어가면서 발전해 갈까 하는 좋은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늦게 오셨죠? 네. 어떻게 늦게 오셨어요? 아, 오늘 벌곡면에 문패 50일이 만들어서 납품하고 왔어요. 문패? 네, 문패. 아, 공방을 하신다고 아, 하셨지? 네. 아,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상호는 예인기업 가로열고 목요일 공방입니다. 아, 어디서 이렇게? 연산면에. 어, 사업은 잘 되시고. 굶어죽지 않으면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최소한 7번을 우리가 모여야 되죠. 예, 예. 그러다 보면 몇 개월 남았습니까? 11월 3개월. 그럼 한 달에 두 번 어떤 때는 세 번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에 중요하네. 둘째, 넷째, 일요일 오후 7시 그로 정합시다. 만 원씩 걷고 운영해보자고요. 네. 네, 하다가 부족하면 그때 조금 뭐 몇천 원을 더 대든 일단 1인당 만 원씩 걷는 걸로 합시다. 이게 뭐 저 회의가 빨리빨리 진행돼야 하니까. 자, 그렇게 했고 또 공통적인 그 뭐 제안사항이라든가 뭐 논의할 거 있습니까? 또 공통적인 거. 그리고 참고로 보니까 이 농장을 그 돌아다니면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일단 다음 달에 총무님 가게 네?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정하는 걸로 하자고요. 네. 오케이? 네. 첫 번째는 나는 이런 걸 여기다 내놓을 수 있다. 메뉴를. 그러면 이제 된장을 내놓을 수 있더니 콩을 내놓을 수 있고 내놓고 그럼 예를 들어 배추를 내놓던 뭘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담는 그릇을 내놓던 내놓아야 되고 그럼 나는 디자인 쪽에 있으면 그걸 뭔가를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요즘 이게 이렇게 다 다른 게 있으니까 서버로 해서 뭔가를 네. 할 수 있는 그런 게 예, 뭐 아무 생각 그 뭐 아무 의견이나 그냥 거기서 여러 가지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험하시는 분들이 한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보통 체험하는데도 여러 가지를 하려고 막 업그레이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계. 체험의 연계. 네, 연계. 그게 우리 저 총무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SOS를 쳤는데 네. 우리 주소를 그 어떻게 못 찾아왔대. 그 총무님네 오신 그 방문객이 어린 아이가 예. 네. 보고 싶다는 게 무시나서 개 세 마리를 그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도 아 저 집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아 저기를 어떻게 연계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농장을 각 농장을 한 번씩 방문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이 불을 인해서 나올 수가 안 해요. 그래서 그것도 저거예요. 각 농장 한 저 돌아가면서 미팅 장소를 한다. 어? 밥은 거기서 먹던 시켜서 먹던 뭐 식당에서 먹고 들어가던 뭐 옛날부터 병은 막 자꾸 알려야 된다는 식으로 자기의 그 고충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 공통적인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그 특히 총무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거 그 공감이 가고 우리 그 박연아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렇게 체험들 하시잖아요. 다 체험들 하는데 우리는 갖고 있는 게 그 무료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 수영 뭐 골프 탁구 양궁 뱃놀이 이런 걸 다 무료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계시키는 거 이제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연계하는 사업 우리가 그게 아까 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의도가 그런 것 같아. 제가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말씀 다시 드린다면 우리가 앞으로 각자의 사업에 그 빈풍 고가역으로 발전 승화시키되 여기서 또 그건 분명 얘기를 해야 돼요. 저 또 그 기록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거 또 농장을 방문해서 아 저거 나랑 연구하는 그 연기하면 되겠다 이런 것을 발견해가지고 나중에 작품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보자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오늘 이 장시간 동안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